국내 기업이 나노융합 2020 사업 참여로 상용한 고효율 수소 발생 장치입니다. 대학 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후 70억 원의 매출과 2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굴절 프리즘 필름이 적용된 8K TV. 이 역시 출연연이 보유한 나노입자 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 기업이 코팅 필름을 만든 후 수요 기업에 적용시켰습니다. 323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을 뿐 아니라 고화질 TV의 핵심 소재 국산화와 원가 절감에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를 끝으로 9년간 이어온 나노융합 2020 사업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화 성공 기업은 51곳이었으며 85개 제품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사업화로 인한 총 매출액은 7,050억 원에다 740여 건의 고용 창출도 이뤄냈습니다. 1,437억 원이 투입된 정부 투자 금액 대비 490%에 이르는 매출 성과를 보인 겁니다. 게다가 정부 기여도를 뺀 기업의 자체 매출액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부 기여율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정부 기여율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들이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하면 1조 3천억이 조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조 3천억 중에 한 54%의 기여를 정부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제 가운데 95%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로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와 또한 나노융합 사업 자체가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부터 최근에 발표한 반도체, K반도체 전략까지 관련돼서는 우리 나노융합 산업에 대한 이런 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0년을 위한 나노융합 2030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둔 상태. 산업부와 과기부는 탄소중립, 빅3 등 한국형 뉴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